오늘 엘럽스 오토클레이브 두 대가 있습니다. 25리터가 급이 있고 45리터급이 있습니다. 아, 오토클레이브는 이렇게 점검할 게 많아서 안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엘럽스 거는 열어보시면 엘럽스 거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한신에 비해서 잔고장이 잘 없어요. 그리고 안에 이제 분해해 보면 총 그 진공 건조 배기해서 솔레네 밸브가 4개가 들어갑니다. 고압 2개랑 저압 2개 들어가는데 다 분해했는데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거 세척에 약물 넣어갖고 싹 안에 있는 클랩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안에 스케일 같은 걸 깔끔합니다. 엘럽스 거는 뭐 요즘 오토클랩 뿐만 아니라 구조가 한신 거보다는 잔고장이 적어요. 한신 거는 좀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카트는 이건 두 개 드리고요. 저거 한 대는 팔렸고요. 자, 그래서 요거 있습니다. 파워 간단합니다. 여기 간단히 써드렸어요. 여기 붙여드렸어요. 그냥 파워 킷이고 220V 벽 쪽에 콘센트에 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기에 갖고 하시면은 이게 열을 많이 먹잖아요. 적어도 2000W 이상 씁니다. 그래서 파워 킷이면 LED 이게 나옵니다. 25 SS25 시리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롱 배터리의 날짜 세팅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메뉴가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워터 플로우고요. 120도에 132도에 15분. 이게 제일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표시해 드렸습니다. 이 모드로 쓰세요. 그냥 간단히 뭐 20분, 121도에 30분. 뭐 이게 뭐 드라이 안 할 수도 있고 드라이 할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그냥 모드를 패크 모드, 여기 클레이브 모드 이렇게 나오죠. 그래비티 드라이 없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락셋 쓰는데 이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그냥 플레이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엔터 누르시고 이거 온도 조절하시 이게 조절할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자 간단하게 켜서 모드가 나오면은 자 날짜가 나왔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시면 진공부터 잡죠? 이게 진공 잡고 건조 방식이 확실한, 보시면 뽀송뽀송하게 오토클레이브 증기를 싹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히터봉도 상하로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건조가 돼갖고 히터봉이 항상 마른 상태로 유지가 되면 히터봉도 거의 망가지진 않아요. 근데 젖어있다든가 배기를 제대로 못해갖고 챔버 안에 물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히터봉이 부식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안에 아주 뽀송뽀송하게 마릅니다. 그리고 이거 패킹 같은 것들이 한신 거보다 훨씬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락 잠그는 것도 그냥 눌러서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쓰기 편합니다. 그래서 가열, 선진공 들어갔죠. 이제 급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히팅 들어가고, 배기, 가열, 멜균 다음 스테빌라이전이죠. 그래서 그 멜균 타임 132도에 2바 정도 들어오죠. 대기압. 그래서 배기 건조함 완료가 되는 거 띠디디 울립니다. 오토클레브 한신 거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한신 거 최신형도 나오는데 복잡합니다. 한신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 있어요.